외환위기 때 공사가 중단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법인 영성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96년 6월에 40만 평 부지의 4년제 한국보건대학교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률 70%에서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학교 건립 당시 주민들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정 상까지 감정가로 내놓으며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실내는 건축 자재로 뭐 생각보다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네요. 이쪽에 운동장이 되는 위치인데 수풀로 다 덮였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건물이 가운데 본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설립을 추진했던 학교법인은 설립 자금과 재단 운영비를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했고, 이후 교육부가 타당성을 근거로 지원을 할수 없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 소유권자인 학교법인 관계자에 의하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더 이상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럼에도 수익을 내야 하는 탓에 영화나 CF 촬영 등으로 간간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현재 3개가 완공이 되다시피 해서 있는데 아마 자금 부족으로 결국은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쪽은 벽도 다 이렇게 완공을 못했네요. 벽체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IMF 때니까 뭐 적어도 30년 가까이 방치가 된 거네요. 치기에 그냥 건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냥 숲속의 유령의 건물 같네요. 공정률 70%니까 많이 짓다가 말았죠. 이게 대학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강의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낙서를 해놨네요. 양쪽으로 둥그런 건물이 있고 가운데에 본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은 창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공기 환기가 돼서 그런지 건물에 뭐 곰팡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네요. 이쪽은 비가 들이친 흔적도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 양생을 잘했나 봅니다. 뭐 금이 가거나 그런 데도 없네요.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도 콘크리트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아, 가운데는 계단이 아니고 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있게 계단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학교에서 보이는 주변 풍경입니다. 주변에 작은 마을이 있고 특별한 인프라는 없네요. 아마 학교가 완공이 되고 개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좀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갈 데가 없습니다.
샤시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은 될 것처럼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자, 배관도 위에 설치가 돼 있고 옛날식 변기도 지금 몇 개 설치가 돼 있네요. 자, 건물이 무슨 로마의 콜로세움 같죠? 원형 경기장. 참 특이한 구조의 건물입니다. 저 보이는 방들이 아마 강의실 같은데 원형이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좀 특이한 방이죠. 정사각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길게 된 그런 구조의 강의실이 되겠네요. 가운데 이게 자연 채광으로 뚫어가지고 아마 햇빛은 잘 들어오겠죠. 가운데를 이렇게 통으로 뚫으면은. 이런 그 원형은 저쪽 그 충주 호반에 있는 그 리조트, 폐쇄된 리조트 그쪽도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고 경기도 양평 쪽에 가다 보면 국도변에 폐쇄된 휴게소 그쪽도 이런 좀 약간의 원형 가운데 자연 채광이 되겠고 그렇게 뚫린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 이쪽이 이제 강의실인데 아무래도 원형이다 보니까 삑 돌아가게 되죠. 이쪽에가 아마 칠판이 되겠고 학생들이 굉장히 양쪽으로 이렇게 쫙 와이드하게 퍼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새들이 들어와 가지고 새들이 주인인 집이 됐습니다. 아마 뭐 영화라든지 뮤직비디오 그런 거 촬영하는 장소로는 딱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층입니다. 천장을 할 새 구조물이 오래 방치돼가지고 녹이 다 났네요. 자, 여기는 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맨 위층은 벽 공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강의실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위층들은 벽 자체를 만들질 못했네요. 개교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폐교된 대학 건물에서 빈집 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